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토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우선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믿음의 토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 소개하고 있고요. 믿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 즉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또 4절에도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수사학, 뭐 쉽게 얘기하면 웅변술, 또 내지는 당대 이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에 이 지혜라는 것을 중요시하죠. 철학, 지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뭐 여러 가지 지혜의 그 철학적인 그런 지혜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그리고 그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토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음의 토대가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앞장의 내용을 잠시 거슬러 가보시면요. 1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조금씩 아직은 다르시죠? 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기적을 통해 인식하려고 했어요. 기적을 중시했단 말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온갖 지혜를 통해서 신을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 소위 메시아, 이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기적으로 들리지도 않고요. 어떤 지혜가 담긴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낌이 되고 어리석은 메시지로 들릴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은 기적을 믿음의 토대로 삼은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믿음의 토대로 삼은 셈입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방언을 비롯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또 이들 역시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지혜를 중시했거든요. 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그 영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토대에는 슬쩍 밀려져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기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또 내지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면의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제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그 중심 토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청중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게 뭔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혜, 어떤 학력과 경력과 이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부각되도록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직 성령의 구원하시는 능력에만 의존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할 때 1차적으로 설교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특히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청중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메시지 가운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버무려가지고 그 전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자칫하면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우리의 어떤 내적 치유나 어떤 사회, 그 삶의 어떤 윤리라든지 어떤 지혜로운 권면의 말씀이라든지 또 나를 반성하게 하는 어떤 것들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오직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만 이러한 것도 저런 것도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우리 각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에 이상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이제 크게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셨죠. 캘커타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하셨는데, 그 사역에, 본인의 사역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캘커타 지역에서는 뭔가 그들의 어떤 필요를, 사역자를 비롯해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도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자꾸만 예수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 물질의 복,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물론 물질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돕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는 것, 물질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 뭐 이런 쪽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예. 또 만약 고린도 교인들처럼요,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을 어떤 몰두하는 유형의 신앙인이라면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은 소중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극구 강조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의 토대로 확인하라,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을 선호하죠. 어떤 유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이성적이고요. 지적인 그런 유형의 신앙인이라면 그런 교훈적인 뭔가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의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 이런 것에 감동을 받죠. 그러나 그러한 유형 역시 내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목회자에게 참 그 인품이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어떤 성도님들이 참 너무 좋아 보여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믿음의 토대를 든든히 하는 일. 이건 단지 머릿속으로 우리가 또 단지 또 세례받을 때의 고백으로 아,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또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안다고 해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더 우리가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의 토대로 삼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춥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능력과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존재,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섰습니다. 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지혜, 내게 있는 지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지혜, 어떤 능력, 이것을 의지할수록, 그것을 또 과시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드러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나 역시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죽고 인간적인 자랑이 죽고 자기 포장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고요. 기꺼이 감당하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그렇게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단지 뭐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리라, 성공하리라, 뭐 잘 되리라, 이러한 신앙의 유형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음의 토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 아까 성령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모두 잘못됐다라거나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공부합니다. 또 책도 보고 연구할 필요도 있죠. 소위 뭐 인문학이라든지 뭐 과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다 요긴한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지혜인 것이죠. 6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교인들을 그 육적인 사람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젖먹이.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뭐 그러하다고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교만해졌거든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 오히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육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뭘까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더 깊은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일종의 메시아 운동을 벌이거든요. 점점 그 영향력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의 통치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로마 군대가 진압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또 어떤 죽기도 하고 그러한 잔악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에 따라서 예수가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죠. 빌라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좋게 생각하자면, 인간적인 지혜로 말하자면 이 유대 지역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세상 통치자들이 행하는 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의 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이 사건을 구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구약에서 제사장이요, 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준 행위가
돼버렸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통치자들의 행위를 역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떠올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닫는단 말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 다음 12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오신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그 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깨닫게 해주신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인격을 영혼 육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영혼 육이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내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혼적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는데 우린 성령 외에 다른 것을 훨씬 더 많이 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혹시? 자, 성령께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